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신탁은 설정 시부터 신탁이 끝나는 종료 시까지 세금 문제는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신탁의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 두 번째로는 신탁 기간 중 세금 문제. 세 번째로는 신탁 해지 및 종료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는 세 가지 세금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방세, 취득세 문제, 증여세 문제, 양도세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모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노모가 증여는 하고 싶은데 증여세와 아들한테 줬을 때 아들이 과연 잘 관리를 할수 있느냐? 관리를 하다가 증여해준 꼬마 빌딩을 날려먹는 거 아니냐 걱정하셔서 제가 신탁을 통하여 세금이, 현재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신탁입니다.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신탁에서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러한 삼각구조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탁자가 노모가 되고 수탁자가 아들이 되고 수익자가 노모가 되는 이러한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 노모였던 꼬마 빌딩을 아들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신탁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고 아들은 이 받은 꼬마 빌딩을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노모에게 주는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노모에서 아들로 등기 명의가 바뀐다고 해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노모 위탁자에서 수탁자, 아들로 가는 이 시점에 취득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 노모가 같기 때문에 상징법 33조에 의한 신탁 이익의 증여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탁은 설정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금이 발생하는 신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꼬마 빌딩, 앞에 사례에서 이제 앞으로의 상속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와 동시에 이와 같이 다시 노모에게 등기 명의인을 넘겨주면서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 노모는 다시 받은 꼬마 빌딩을 관리 운영하여 아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모에서 아들로 증여하는 순간 실질적인 취득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방세 취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증여 대신 양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양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취득세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탁 설정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탁 설정 시에는 언제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